여러분은 매장 경영의 원 베스트, 원 베터, 쓰리 에버리지 원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1세기형 1등 매장 경영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1등 매장에 경영하는 기업의 매장 경영의 비밀,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1등 매장 경영의 비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업 후 생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공개한 IT 벤처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창업 기업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창업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점을 보고한 점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10군데 중에요. 6곳은 3년 안에 사라지고요. 75%는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불황에 강한 소형 점포를 만드는 노하우만 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황기에는 소형 점포가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비도 적게 들고 실패하더라도 부담이 적고 투자비 회수도 빠른 편이죠. 동시에 인건비가 적게 투입되니까 부부 창업도 가능하고 경비 부담이 크지 않아서 매출이 적어도 오랫동안 버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에게 좋은 점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그 비밀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1등 점포 경영의 노하우, 그 비밀의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를 얻기보다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절대적인 강점 분야 한 가지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강점 분야를 가진 점포를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강점 분야는 경쟁 상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고객에게는 강한 인상을 줄수 있고 점포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토어의 강점을 고객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강하게 홍보하는 것, 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매 동인을 일으킵니다. 구매 동인이요. 이것이 바로 원 베스트, 원 베터, 쓰리 에버리지 전략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점포에 한두 가지의 특별한 장점이 있으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후광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즉, 모든 메뉴를 맛있게 만들기보다 명물 요리 한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미국의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요. 점포 선택의 요인 중에 1위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 경쟁 업체가 있는데 내가 가는, 즐겨 찾는 점포를 가는 첫 번째 이유, 1위. 혹시 어떤 요인이 여러 점포 중에 선택하는 동인인지 한번 추측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정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바로 신뢰, trust. 신뢰라고 하는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면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낮은 가격만 낮게 책정해서 저가격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낮은 가격은 5%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뢰 공식,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신뢰는 지금 보이시죠? 상품 가치, 그리고 편리성 가치, 서비스 가치, 분위기 가치, 가격 가치의 합입니다. 소비자가 매기는 신뢰 점수는 이처럼 다섯 가지 가치 합산입니다. 상품 가치 플러스 편리성 가치 플러스 서비스 가치 플러스 분위기 가치, 그리고 플러스 가격 가치. 이 다섯 가지 가치 요인에 의해서 신뢰라고 하는 그 팩트가, 이런 요인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다섯 가지 요인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우수 기업들은 잘 분석해 보니까 이 후광 효과를 활용한 원 베스트, 원 베터, 쓰리 에버리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가지의 가치,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에서는 해당 업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가치에서는 라이벌보다 강하고, 나머지 세 가지 가치는 업계 평균보다 뭐 비슷하거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영 원칙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주요 기업은 원 베스트, 원 베터, 쓰리 에버리지 경영 원칙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가지 원칙을 모두 잘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고 두 번, 또한 가지에는 평균 이상, 나머지 세 가지는 평균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이 운영 원칙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업체명 하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그 가치는 원 베스트고, 두 번째 얘기하는 원 베터,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쓰리 에버리지 가치입니다. 자, 월마트를 볼게요. 월마트의 첫 번째, 원 베스트, 가격 가치입니다. 가격 가치. 월마트는 가격에 가장 높은 가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전략을 개업 이래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원 베스트죠. 원 베터는 상품 가치입니다. 가소성이 있는 상품 가격이 낮더라도 상품의 질이 좋고 소비자가 느끼기에 상품 가치가 괜찮다, 베터 수준이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자, 나머지 가치, 편리성 가치, 서비스 가치, 분위기 가치. 이건 뭐 그냥 에버리지, 평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월마트는 이렇게 전략을 유지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홈데포. 홈데포는 아시다시피 집을 한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수리와 보수가 가능한 그런 상품을 다 갖춘, 홈에 관련된 모든 상품을 갖춘 할인점이죠. 그 전문가가 인정한 품질 좋은 상품을 구비한 미국 최고의 홈센터가 홈데포인데, 홈데포는 상품 가치의 첫 번째, 상품 가치가 첫 번째 원 베스트입니다. 원 베스트. 그래서 그 아까 월마트는 가격 가치의 첫 번째를 뒀지만 홈데포는 상품 가치의 첫 번째 원 베스트. 원 베터 가격입니다. 홈데포에서 파는 상품도 가격이 상당히 일반 시중에 있는 상품보다 저렴한 편이죠. 가격 가치가 원 베터입니다. 쓰리 에버리지, 편리성, 서비스, 분위기. 뭐 이거는 그저 그럽니다. 평균 정도 하는 그런 홈데포 매장을 가보신 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월그린입니다. 월그린은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도매 제조할 수 있는 약국이죠. 조제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을 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처방, 미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그런 클리닉을 갖고 있다고 호평받는 그 월그린은요, 첫 번째 원 베스트는 상품 가치입니다. 이 집도 상품 가치에 집중적으로 해서 고객이 안심해 하고 찾을 수 있도록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원 베스트 했고, 두 번째가 편리성 가치. 두 번째가 편리성 가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반 사항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머지 서비스 가치, 분위기 가치, 가격 가치는 평균 정도로 유지하는 월그린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드스트롬입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 많이 아시죠?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원 베스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에 모든 집중한 서비스의 대명사. 그래서 노드스트롬은 서비스 가치가 원 베스트고요. 두 번째 분위기 가치 두 번째입니다. 원 베터. 아시다시피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한번 가보시면요, 서비스 측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구두를 구입한다면 반드시 세 컬레 이상은 시착하게 만들고요. 접객을 할때 고객과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객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매장내는 피아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갖고 라이브로 연주되는 등 고객에게 편안하게 쇼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상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네 1등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선 고객이 원하는 신뢰라고 하는 요인에서 최고의 점수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 요인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가치를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가치에 올인을 하시고 또한 가지 가치는 경쟁 업체보다 잘하시고 나머지 세 개의 가치는 평균 정도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대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 절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 컨텐츠는요, 여러분에게만 지금 전달해주고 드리는 거고요. 이 컨텐츠가 훌륭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용호의 1등 매장 경영의 비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